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이 상당히 강화되고, 그 다음에 시위가 강화되면서 상당히 진압이 강화되고, 각성에서 시위가 연일 이어진 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죠. 예. 조정을 받고 상당히 지금 추세 전환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죠?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25포인트로 올라서 양봉을 만들었는데요. 60일도 추세 전환을 만들어 놓고, 정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왔는데, 며칠 동안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방역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역시 한번 투자 종합을 보면 외인 기관 동시 쌍끌이 매수라면서 연기금까지도 쌍끌이 매면서 지수가 오래간만에 올라갔죠. 자, 뭐 시장은 일단 경제는 아직은 뭐 내년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불황으로 이어지자 경기 침체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지만 시장은 이미 정별에서 추세를 전환하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중국에 대한 방역 완화, 중국의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제로 코로나를 가기 위해서 지금 그 문제가 됐던 것이 애플의 그 정저우성의 그 폭스콘 공장. 지금 뭐 거의 뭐 마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애플은 부품 공급을 결국 생산하지 못하니까 한국으로의 이동이 가능성이 상당히, 한국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므로써 한국은 수혜볼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로 코로나 인해서 폭스콘 공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지금 중국의 문제가 되는 것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모든 정책이 대출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2만 가구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그죠? 매수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데도 일조를 한 것이 부동산 중국인들의 부동산의 사랑입니다. 얘네들은 그 부동산을 사는 게 우리나라하고 좀그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라는 것이 우리는 거의 뭐 개별로 가는데요. 개별로. 근데 이 사람들은 공동 지분으로 가서 대표자가 하나 있으면 공동 지분으로 갖다 여기다가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개살수 있겠죠. 공동 지분으로 하니까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또 나눠 그 지분만큼 나눠 갖는 조금은 독특하지. 이게 중국인의 성격인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공동 지분으로 가면 다툼이 생겨서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다 개별적으로 하는데 얘네들은 공동 지분으로서 대표가 부동산을 막 사들이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익이 난 거는 그것도 또 나눠서 갖는 이런 참 특이한 국민성이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도 지금 완공도 되지 않은 것을 대출을 해주면서 이중 삼중으로 대출을 해주고 지금 그것이 감당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지금 중국의 그 대출을 막다 보니까 이 자금난에 시달리니까 대출을 막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다시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부동산이 너무 저기 폭등을 하면서 중국이 상당히 어려운 거.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하락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사들였던 대출로 인해서 많이 사들였던 것이 이제 짓지도 않은 종목 저기들서 아직 아파트가 공사가 완공이 되지도 않은데 이자는 계속 감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또 공사는 지연되고 하여튼 이렇게 부동산이 지금 중국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소시킬 거냐가 가장 문제가 됐는데요. 또 여기저기 이제 부도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래도 유상증자를 허용하겠다. 대출을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중국 증시도 올라갔고요. 또 그걸 불안해하던 또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오늘 올라갔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특별한 지금 주도주 등장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도주는 보이질 않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개별주들의 장세. 개별주들의 장세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네. 들의 장세다. 자, 그러면 어떤 업황에서 나가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이제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주도주는 아직 그렇게 확실하게 나오는 게 없이 이제 뭐 오늘은 화장품 중국 때문에 이제 화장품들이 강하게 나갔고 그죠? 그다음에 또 엔터테인먼트 종목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 중국과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해줬고요. 뭐 아직까지 유효한 그또 네옴시티 관련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뭐죠?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강하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좀 많이 올라왔죠. 근데 지금 뭐 테마가 사라진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다음에 또 콘텐츠 종목이 좀 반등했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나가고 있다. 이런 게 지금 안 보이고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은행 종목들이 지금 반등을 했죠. 참, 은행 금리를 기준금리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예금 금리는 안 올리고 대출 금리만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행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예대 마진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하나은행, 하나금융 그다음에 우리금융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뭐 어떤 특별한 종목이 이렇게 주도주로 등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매수해서 갈 건지 개별 종목들이 급등 나가는 종목들은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자 이거는. 종목을 공개하기도 참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다가 지금 급등 나가는 것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갑자기 급등이 나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수익이 크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자 이런 종목들을 우리는 선행으로 매수하고 갈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더 할지 현재적으로는 지금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은 물론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지만 이렇게 급등 나가는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신고가 행진 그동안에 떨어졌던 종목들이 추세 전환을 하면서 추세 전환 이렇게 못 가던 추세 떨어지는 종목이 추세 전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전환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매수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신고가죠.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추세 전환 종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시장이 이제 안정적인 뭔가가 와서 그동안에 많이 조정했던 것들이 이제 추세, 그 코스피 추세도 살아나듯이 또 이래서 종목들이 반등하는 것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아직도 추세 전환을 못하고 있죠. 그죠? 추세 전환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내일쯤 한번더 반등을 강하게 해준다 그러면 추세 전환 모습이 아마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도 지금 뭔가가, 그죠? 이 추세가 아직 못 넘어갔죠? 추세가 못 넘어갔습니다. 주봉에서도 보면. 이제 거의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 한번 강하게 올라가 준다면 추세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얘도 코스피도, 코스닥도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는 기업 분석을 가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기존에 가고 있던 그도 예, 또 국방 종목들도 조정받고 나서 다시 추세를 이제 만들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보면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K2전차로 인해서 전고점을 다시 이제 돌파가 얼마 안 남았죠. 이런 것이 추세 전환으로서 그동안의 조정, 시장이 조정하면서 같이 조정을 나갔다가 이제 돌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잘 들고 가야 수익이 커진다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매수해야 되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내일은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할 수가 없고요. 모레, 목요일 날 오전에 또 방송을 하면서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정부 정책의 발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화물연대와 정부와의 지금 갈등이 저 어떻게 마무리될 건지 가장 어려운 국면에 가 있다. 거기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서 그것이 상당히 강대강으로 가는 상황으로 가서 걱정이 됩니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까 봐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잘 돼서 어쨌든 갈등을 해소시키고 다 협력하면서 좋은 일로다가 경제를 살리는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 갈등이 커졌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거듭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주식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해결돼서 시장 경제가 살아나고 또 주식이 많이 올라와서 우리가 돈을 벌고 행복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어쨌든 지금 이제 어려운 국면에 우리가 종목들이 지금 시장의 지수가 올라가면서 조금은 다 신고가 행진을 전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추세 전환하고 나가는 모습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서 여러분들은 가져가면 또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걸 꼭 참고하시고요. 또 목요일 날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이번 대통령의 그 무슨 얘기가 나왔죠? 대통령의 지금 우주 로드맵이 나오면서 우주 항공청을 내년에는 설치한다니까요. 우주 항공청 관련주들이 여러분이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야 되죠. 뭐 대표적인 종목이 뭐 인텔리언 테크라든지 그다음에 켄코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우주 관련 종목들인데 뭐 아직 뭐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AP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지는 않았는데 관심을 가지고 AP 위성은 오늘 한번 나갔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관심을 가져서 내가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또 종목을 가져가면 또 요즘엔 뭐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그것이 또 콘텐츠에 그뭐 세계적인 콘텐츠에서 전부 50개국에서 1위를 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종목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이런 걸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공부는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고 그것이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인지 확인을 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뉴스가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보면서 나의 것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갈때 그것이 수익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다. 시간이 제시 리버무어처럼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그죠? 허락한 난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뉴스도 검색해보고 스스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종목을 시간에 투자하고 돈을 버는 겁니다. 결국 시간에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투자가 되고 투기가 아닌 많은 주변에서 저는 뭐 수많은 사람들의 투기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은 시간에 투자해서 그렇죠? 시간에 투자해서 동업관계로 가면 어쨌든 좋은 방법. 이제 종목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그럼 어떻게 참 찾습니까? 영업이익이 커지고 매출액이 증가하는 종목. 이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종목 검색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 검색식에 가서 여러분만의 방식의 전략 작성을 만들고 전략 조회를 통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는 뭐 다 전략 작성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유료원들한테 이걸 공유하고 있는데요. 많죠. 전략이 지금 뭐 이렇게 전략이 지금 한 10개 이상의 전략, 뭐 매물대와 정배열, 매물대와 상향 돌파 전략, 그 다음에 기관과 근의 대량 매수, 이평선의 수렴 정막, 이런 것들을 기본이 되는 기업, 그 다음에 정배열과 재무제표의 결합 전략,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서 뭐 종목을 찾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유료 방송에서 공개하는 거라서 무료 방송에까지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스스로 전략 작성을 만들어서 공목을 검색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시스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역시 여러분이 스스로 터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런 것들을 하나같이 여러분들이 뭐 유료 방송에서는 당연히 배우는 거이기 때문에 유료 방송은 아직까지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종목을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만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프로그램도요.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이 있는 그 HTS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좋은 증권회사가 삼성증권이 그렇게 시뮬레이션, 여기는 대신증권은 없습니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게 삼성증권이고요. 요즘에 그 다음에 또 그 뭐죠? 과거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중에서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거, 다시 말해서 그 수많은 종목들을 전략 작성해서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이 NH투자증권하고 키움증권이 있으니까요.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증권사라면 들어가서, 저는 뭐 대신증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엑셀로 다 만들었지만 여러분 증권사에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많이 해봐서 활용하는, 과거의 수익이 어느 정도, 전략을 작성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는지, 그런 거는 대신증권은 없습니다. 근데 이 키움증권이나 NH투자증권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략 작성을 통해서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하면 어느 정도 수익 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가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뭐 인공지능 뭐 그런 걸 떠나서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는 전략을 만들어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면 더더욱 좋은 그 프로그램 이름이 저도 최근에 이게 뭐였었나요? 갑자기 시뮬레이션 그 프로그램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마 그 증권사에 HTS 들어가서 키움증권이나 NH투자증권은 그 젠더인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프로그램을 한번 물어보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률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수익도 많이 가져가시고요.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날 오전에 무료 방송 시간에 여러분을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투자로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같이 갑니다. 감사합니다.